어머나, 반가워요, 정말. 주야말로, 우리 엠블랙은 네. 8개월, 7개월 만에 만나고? 예, 네. 주 씨는 지금 몇 년 만이죠, 저랑? 아, 거의 2년 넘게. 그 2년 네. 반 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요. 옛날에 언니랑 막 여름에 수영장에서 막 그런 특집 프로그램 그러니까 찍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난 진짜 수영장 싫어하는데. 특집이라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주 씨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베이비 페이스인데. 네, 네. 베이글녀야. 아, 나 깜짝 놀랐네, 정말로. 네, 아이고. 그 주와 엠블랙은 친분이 좀 있나요? 아니요. 이번에. 네, 이번에. 미를 지금, 미를 지금 얼굴이, 미를 또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참 쉽게 빠져. 검색돼가지고 다들. 검색된 거죠? 아니, 처음, 아, 이제, 무대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이렇게, 라디오에서는 처음 뵈는 거 같아요. 컴백, 둘 다 같이 컴백. 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뵀어요. 실례 좀, 주 씨가 지금 몇 년생이시죠? 90년생. 90? 네. 미르 씨가. 아, 정말 누나였군요. 아, 저 91년생. 91년생. 한 살이면 뭐. 아, 네. 아 누나셨구나. 와, 누나. 계속. 동안이라. 아, 계속 동안이셔가지고 동생인 줄 알고. 아, 동생. 동생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언제 또 그러니까 아까 동생 취급? 귀엽다, 귀엽다 이랬는데. 네. 니가 어리세요. 취급 많이 해주세요. 뭐 하시는 건 취급 주의하세요. 예, 취급. 네. 돌아왔군요. 아, 되게 그랬거든요. 이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 누나셨군요. 아, 네. 네. 앞으로 누나처럼 대해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주 씨가 벌써 사실 저만 해도 90년 그러면 되게 어린 것 같은데 네. 요즘 아이돌들에서는 90년이 조금 그쵸? 나이가 어린 편은 거죠? 아니죠. 어린 편은 아닌 네. 거죠. 되게 어. 신기해요. 제가 활동했을 때만 해도 제가 막내였어요. 저보다 다 나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막 94년생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음악방송 가면 막 나이 많은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런 이상해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네. 그 어떤 아이돌들 막내보다도 더 어려 보여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되게 저랑 지호랑 네. 아마 한 3년 정도만 더 있으면 거의 데뷔하는 친구들한테 삼촌 소리 들을 그쵸. 것 같아요. 중견필 나지, 중견필. 그죠. 이제 노래. 주호 씨는 지금 또 시작한 지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는데 수염이 잘하고 있어요. 많이 왔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2차 성장기.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주 씨 이번에. 나쁜 남자. 네, 나오신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노래 너무 맞아요. 좋죠. 뮤직비디오도 뮤직비디오가 예술이에요. 오, 저희 네, 진짜로 되게 신선한 뮤직비디오 다 같이 봤는데 감탄했어요. 사실. 지금 막 서로 감탄할 일이에요. 우리 주 씨의 노래 이번에 그 나쁜 남자도 뮤직비디오 너무 좋고 엠블랙의 스테이도 이번에 뮤직비디오 그 수중신이었잖아요. 크라이. 크라이. 네. 미안해. 아니 그 팬미팅 제발 나한테 MC도... 머물러줘. 제발 얘들아 스테이해줘. 떠나지 마. 정말 크라이 같네요. 네. 정말 울 것 같아요. 그 맞죠. 네. 크라이 이러면서 또 한 번 짚어주는 거죠. 수중 촬영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티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티저가 제일 멋있는 부분. 아, 네. 티저가 다였어요. 티저가 그게 다였죠. 장난이고. 네. 저희 티저 나오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뒤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부담돼서. 진짜로 이미 물을 다 마셔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럴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뭐 예술적 퍼포먼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셔가지고 안무를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거 멋있었어요. 네. 맞아, 모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티저가 이 정도면 진짜 무대에서는 하늘을 날겠다. 막 서커 솔레 같겠다 네, 막 이랬어요. 네, 그만합시다. 예. 되게 되겠습니다. 역시, 정리해주시는 예. 분.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다들 네. 반가운 분들이고, 친한 분들이 할 얘기 많은데, 그 컴백한 가수들 불러놓고, 또, 그 사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으니까,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오. 예. 우리 엠블랙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오. 예.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다 여쭤볼 거니까요. 정보 이용료 50원. 추가되는 문자 샵 8001번 우물정 8001번 공짜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질문들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엠블랙과 주가 사인한 별밤 티셔츠 그 외에도 푸짐한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착각했던 그 노래 이거는 수중신 없는 네. 예, 굉장히 발랄한 안무가 있는 곡이죠. 그렇죠. 우리 엠블랙의 노래 스테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and black. 이럴 줄 몰랐어 네가 날 떠나서 영원할 것처럼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뭔가 걸었어 널 위해서 난 다 버렸어 미련하게 밀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건지 Oh baby stay with me 내 곁에만 있어 저 네가 내 전부였단 말야 이번에도 그냥 가는 얘기인 줄만 알았어 하루 이틀 살 시간은 지났는데 네가 돌아오길 매일 기다리는데 Why are you talking about all of a sudden 이유가 뭐든 해줄 수가 없거든 Stay with me 너고 내 손 내 맘이 무릎 꿇잖아 Why you leave me 모든 걸 잃어서 난 어떻게 지워야 할지 바보처럼 너를 잊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Oh baby stay with me 만 있어 저 네가 내 전부였단 말야 그런 이 사랑에 미쳤다고 우리 사이 벌어진 틈이 너무 넓어 가끔 그런 생각이 나서 울어 사랑을 속삭이니 날 보던 눈빛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어 I can't believe it Oh baby stay with me 내 곁에만 있어 저 네가 내 전부였단 말야 격렬하게 춤을 추는데 네. 보통 이렇게 라디오 라이브를 할 때는 가창력이나 이런 걸 더 보여주려고 춤이 있어도 일부러 안 추는데 이분들 정말 대단한 게 춤을 더 열심히 근데 노래가 근데 흔들림이 없네요 네. 학원 다녔어요? 노래가 늘었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7개월, 7, 8개월 동안 그냥 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체력도 그 다치고 예. 노래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래방도 많이 다니면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전국의 네. 노래방을 섭렵했죠. 예, 섭렵하면서 네. 그렇죠. 출시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어 보이네요. 그룹들 이렇게 신나게 라디오에서 놀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나지도 않아요. 사실 신날 때 있어요. 습관처럼 나오는 거라서 출시도 아, 네. 약간 소심하게 하긴 했지만 따라서 춤을 아니, 안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놀이동산에서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랑 네, 네, 네. 그리고 입구에서 인형 옷 입으시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 네, 떠올라요. 그렇죠. 뭐 항상 어디를 가면 저희가 뭐 엠블랙은 쉬는 날 뭐 숙소에서 뭐 하고 노시나 에피소드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저희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생활이. 그러니까 한 명은 저기서 피아노 치고 있고. 저희의 에피소드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잘 때가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날이 없어요.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날. 아무 일 없는 날. 그게 에피소드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그 보이는 라디오 잡아주시는 감독님이 네. 참 그 목석 같은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오늘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저희 오늘 별밤 오면서
그래서 미션이 저 감독님 눈길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웃는 걸 뵌 적이 없어요. 웃는 걸 참기에 달인이시라고 소문이 나셔가지고 17년간 웃음 참기에 달인 네, 웃지 않은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가면 선생님이신데 네. 오늘 웃으셨어요. 네. 대단하네요 정말. 아, 하여튼 너무 보시는 분들도 즐거우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 음악 얘기 살짝 나눠볼게요.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엠블랙 무대에 봤겠지만 그 오늘은 굉장히 후레하고 네. 이 노래가 솔직히 가사는 되게 슬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춤이 굉장히 발랄해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사람 의도가 미치겠다.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에 국한되면 어떻게 사실, 얘기를 풀어가는지 예. 들어볼게요. 예. 금방 실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트는 굉장히 신나지만 그러니까 노래는 내가 지금 속은 썩어 들어가지만 예, 예.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건가요? 그렇죠. 비트는 신나고 노래는 마이너 코드니까 이게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죠. 노래는 슬픈데 그 겉으로 표현 안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주차 요원을 지금처럼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이랑 그냥 라디오로 들으신 분이랑 느낌이 다르다. 완전 다르죠.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오디오와 비디오를 다르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오늘은 좀 슬프게 듣고 싶다 그러면 네. TV는 보지 말고 귀로만 들어라. 네, 그러니까 TV에 그 도화지를 붙여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럴 거면 그냥 CD 듣지 뭘 TV에 도화지까지 붙여. 금방 사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주씨 같은 경우는 네. 2년 만에 진짜 앨범이 나와서 저도 네. 지금 앨범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저기 앨범 자켓도 감격에 겨운 얼굴이에요 지금. 네. 앨범 자켓이. 오, 진짜 그러네요. 눈물을 네, 진짜. 살짝 머금고 아, 있는 거 같고. 네.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기요? 네, 정말이에요. 좀 놀랐어요. 참 이 앨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앨범 제작하면서 뮤직비디오 나오는 날, 앨범 나오는 날, 티저 나오는 날 너무너무 맨날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맨날 사무실 가서 확인하고 감독님이랑 맨날 전화하고 막 그래서 앨범이 이제 나왔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 달려갔어요. 딱 나와서 이 앨범 딱 손에 쥐어주는데 이게 뭔가 그 내가 낳은 신생 아기 이렇게 앉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생각보다 앨범도 너무 예쁘게 잘 너무 나와서 너무 예뻐요. 주 하트 메이드 네, 그러니까 가슴으로 만들었다는 네. 와 경민 노래 영어 잘하시네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외국 잘 만들었어요? 진짜 하트 메이드 마음으로 만들었다 네, 마음으로 만들었다 네, 마음으로 품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자 그 이렇게 마음으로 뽑아낸 새 앨범 네. 한번 저희가 살짝 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곡 듣기 뭐 이런 거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기에 별방을 네. 다르게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한 소절 콘서트. 자 노래 제목 말씀드리면 하이라이트 부분 짧게 생 라이브로 들려주시면 네. 되는 거예요. 네. 노래 설명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 앨범 볼게요. 하트메이드 1번 나쁜 남자. I'm sorry for what oh. 2번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어. 사랑해 널 너는 너만을 난 3번 영화도 안 보니? 제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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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마주치고 나서 너 없이도 잘 살아갈 거라고 5번 꿈만 같아 없는 것 같아 지운 것 같아 와! 이렇게 앨범 전곡 듣기를 통으로 저희가 짧게지만 다 들어본 거예요. 와, 진짜. 와. 그리고 욕심 생기죠. 노래 듣고 싶죠. 네, 네. 아, 다 너무 좋아서. 네. 말란 김에 네. 주시 라이브 갑시다. 와! 주시 라이브.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 정말. 그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의 나쁜 남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싫어.